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교육 강사 이월래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콘이라든가 카드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터치 하고요. 자, 카카오톡 터치 했으면 첫 번째, 자,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는 친구 화면입니다. 친구. 자, 두 번째 말풍선은 채팅 화면. 세 번째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는 뷰 화면. 자, 뷰. 네 번째 쇼핑백 모양은 쇼핑 화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점점점. 자, 점점점은 더보기. 자, 선물하기, 쇼핑하기 등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는 더보기 창입니다. 자, 우리는 채팅창과 친구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 화면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고받는 자, 채팅창에서 해볼 건데요. 먼저 본인 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친구 화면에 본인 이름을 터치해 주세요. 자, 본인 이름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와의 채팅창이 보일 텐데요. 나와의 채팅창 터치 하셔서 어디든 여기에 본인 이름이든 친구 이름이든 채팅방이든 다 가능합니다. 채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단에 보시면 채팅, 자, 채팅 터치하셔서 자판이 올라오면 여기에 자, 만나서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고받는 채팅창.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하단에 옆에 보시면 우물정자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우물정자라고 한 요 샵 버튼, 요거 터치하셔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콘이라고 씁니다. 자, 텍스트콘 이렇게 쓰시고 여기 옆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 터치해 주세요. 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여기에 글자가 쓰여져서 보낼 수 있는 텍스트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직장인 어록 한번 가볼까요? 직장인 어록 터치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까도 내가 까 되면 한다.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재미있죠? 재미있는 말로 직장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생활명언. 자, 터치하시면 자,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똑같이 그냥 공유하기 하시면 돼요. 자, 공유하기.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배가 불러 있었다. 그렇죠? 들어보면 이상하긴 한데 예, 한번 공유하기 해볼까요? 자, 공유하기. 자,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자, 다시 채팅창에 오셨으면 여기 우물정자 눌러서 텍스트콘, 자, 텍스트콘, 자, 돋보기로 찾아야겠죠? 찾았습니다. 자, 직장인 어록 생활명면 말고 이제 직접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뭐하래요?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는 옆에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터치 하신 후에 자, 가련 노련 복지관 아, 자, 쓰셨으면 자, 줄 바꿔서 줄 바꿈 터치 자, 다시 줄 바꿈 세 번째 줄에 쓸 거예요. 매주 예. 다시 줄바꿈 터치하셔서 스마트폰 예, 강사 이월래 쓰셨어. 자,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었죠? 자, 텍스트를 입력하셨다면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라고 했어요. 자, 미리 보기를 누르지 않으면 여기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안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입력 그냥 되어 있죠?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하시면 여기에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색상지. 자, 이 바탕의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이콘은 조금씩 변하죠? 핑크. 자, 썼는데,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화자 옆에 터치. 그죠? 자판이 올라왔으면 이걸로 여기 자판에 있는 뒤로 가기 X자 있는 버튼으로 지우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미리 보기 눌러주셔야죠. 안 눌러주면 안 바뀝니다. 자, 다시 미리 보기 터치하셔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든 걸 공유하기. 그죠? 공유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가 채팅방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른 친구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기가 민망해서 본인 거에 그냥 연습하는 거다. 자, 선택을 누구든 하시던 하신 다음에 채팅창에 터치하셔서 자판이 올라오면 여기 요거 우물정자 터치하신 후에 자, 이번엔 카드 만들 거예요. 예쁜 생일 축하 카드든 여러 가지 만들면서 여기 있는 아이콘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에 생일 축하라고 쓰면 됩니다. 자, 생일 축하가 나왔으면 자판에 있는 돋보기, 생일 축하 쓰셨으면 돋보기 터치 하시면 자, 이번에는 여기 카드 보내기라고 되어 있죠? 카드 보내기인데 카드 보내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생일에 관한 거, 부모님, 뭐 선생님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취업 승진, 네. 그죠? 취업 성공했다 소리 질러, 뭐 친구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요거 말고 그냥 써서 보내주고 싶어요. 내가 친구 이름도 넣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카드 만들기 터치 하신 후에 만들기 하실 건데요. 자, 똑같아 뭐요? 텍스트를 입력 후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되어 있죠? 자, 미리 보기는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글씨를 써야 미리 보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위에는 아까는 색상지만 바뀌었는데 얘는 색상지와 함께 이렇게 아이콘도 예쁜 것들로 바뀌는데 자, 모양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20개는 안 될 것 같고 한 16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아이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축하라고 써줄 거라서 이거나 이거. 자, 이렇게. 그죠? 축하하는 것 같으죠? 자, 그래서 위에 텍스트를 입력 후 미리 보기를 꾹 눌러주세요 할 거니까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터치. 자, 그래서 씁니다. 누구누구. 자, 이월래님. 줄 바꿔서 자 생일 축하합니다. 그죠? 생일 축하합니다. 바꾸시고 한 두 개 다시 줄 바꿈은 이거예요. 자판에 줄 바꿈 터치 하셔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 썼어요. 자,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 터치. 그러면 여기 있는 글씨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혹시 썼는데 이걸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위로 가셔서 여기서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 뭐, 다시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죠? 이렇게 색상과 함께 안에 있는 것도 파란색에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공유하기 해야겠죠? 자, 공유하기.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얘는 채팅방에서 뭐 친구한테 쓸 때도 물론 좋은데요. 여러 채팅방에 한 20명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중요한 내용을 써도 20명이 하루에 하나씩만 올려도 내 거를 못 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 이런 걸로 써서 보내시면 20명이 아무리 채팅을 한다 해도 이거를 못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썼는데 미쳐. 하나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다시 터치 하셔서 여기에 생일 축하라고 써야겠죠? 생일 축하 나온 글자 중에 터치, 돋보기 터치. 자, 그래서 카드 만들기 터치 하시고, 요거나 요거나. 자, 이모티콘 한번 골라볼까요? 요거 괜찮겠어요. 예쁘죠? 뽕뽕뽕뽕. 자, 그래서 축하할 거니까 꽃다발이 좀 날 것 같으네요. 꽃다발로 바꿔서 어때요? 그죠? 자, 여기에 글을 씁니다. 텍스트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생일을 축하합니다. 썼어요. 자, 줄바꿈 표시 터치 하셔서.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나만 써도 돼요. 자, 쓰셨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리 보기. 자,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화면을 살짝 올려보시면 미리 보기가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공유하기 누르면, 그냥 공유하기 누르면, 어떻게 간다고요? 요거, 요 글씨가 그냥 가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라고 했던 거죠. 자, 미리 보기 터치 하면 내가 쓴 글씨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공유하기 터치 하면, 네, 이렇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했는데, 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싶어요. 요 모양을.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 요 안에 있는 내용만 쓰고 싶을 때는 화면에 보면, 아니 스마트폰에 보시면 캡처 기능이 있어요. 캡처는 스마트폰 전체 화면을 사진 찍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스크린샷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크린샷은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왼쪽에 버튼이 아마 전원 버튼과 음량 버튼까지 합쳐서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 전원 버튼과 음량 버튼을 아래로 버튼 두 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에 손등이 아니라 손의 칼날 있죠? 옆면을 대고 옆으로 밀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듯이 되고, 이게 자르기 버튼이에요. 이거를 터치하시면, 네,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모나게, 자, 사진이 찍힌 거예요. 얘를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끝선을 잡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끝선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밑에도 끝선을 잡고 위로 올려서 이 부분만 저장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만 잘라서. 그래서 저장. 자,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갤러리. 자, 홈 버튼 눌러서 갤러리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터치. 자, 갤러리 아이콘 터치 하신 후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자,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쓰고 싶어요. 그죠? 조금 전에 여기다 이름을 같이 쓰고 했다면 하나밖에 사용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다면 일단 얘를, 그죠? 터치하셔서 여기에 글쓰기. 자, 글쓰기. 자, 텍스트 터치하신 후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색상은 바꾸시는 건데 이게 색상 바꾸는 거 아시죠? 글씨 모양은 이렇게 쓰시고 색상은 이걸로 바꾸시는데, 자,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그죠? 사진에 있는 글자를 뽑아서 쓴다. 여기에 있는 핑크핑크로 써볼까 봐요. 자, 핑크핑크 터치. 자, 하셨으면 이렇게 안 바뀌었네요. 다시 터치. 핑크핑크가 안 눌렸나 봐요. 왜 안 눌릴까요? 자, 여기 핑크로 바뀌었죠? 자, 글씨가 핑크색으로 쓰였을 거예요. 자, 얘는 닫고. 자, 여기 쓰여 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 자, 위로 올려서 여기에
글씨는 손가락으로 벌려서 조금 크게 여기다. 그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저장. 저장.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줘야겠어요? 여기 이월레님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자, 공유 버튼 누르신 후에 자, 카톡에 보시면 공유. 자, 공유. 누르시고 이름을 쭉 찾아서 여기 이월레 터치하신 후에 상단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자, 볼까요? 다시. 자, 이거는 하나, 한 사람밖에 쓸 수 없는데, 다시 갤러리로 가셔서, 자, 갤러리로 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하세요. 일단. 그러면 여기에 원본 복원이 있어요. 원본 복원은 여기에 있는 여기다가 지금 쓴 글씨를 없애주는 거예요. 원본 복원, 그죠? 원본 복원 하셔서 여기에 이름을 다시 쓰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세요. 자, 하신 다음에 텍스트, 이름을 다시 써야겠죠? 자, 김지현 님, 이렇게 쓰시고 완료 하신 다음에 글씨는 위로 올리고 터치. 길게. 그 다음에 저장. 저장하셨으면, 자, 공유 버튼 터치하셔서, 자, 카톡에, 김지연님한테 보여야 되는데, 김지연님이 지금 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김지연이라고 쓰여 있으면, 김지연 터치 하신 후에 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나 만들어 놨다면, 이름만 바꿔서 쓰셔도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갤러리에서 합니다. 자, 지금처럼, 자, 어디서 쓰냐면 채팅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얘는 카카오톡에서만 됩니다. 문자 메시지에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에 오셔서 여기에 채팅창에 채팅하듯이 여기에 우물결자를 일단 한번 누르신 후에 텍스트 콘이라고 써주고, 자, 텍스트 콘이라고 써주고, 검색을 해야겠죠? 찾아줘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텍스트 입력. 자, 모든 생일이 아니라고 너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아니면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모티콘 뭘 붙일 수 있으면 붙여주시는 게 좋겠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붙였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미리 보기, 미리 보기 하신 후에 여기에 근데 지금 승진만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여기 다시 여기 오셔서 터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줄바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다시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바꿨다면 바꿀 때마다 미리 보기는 꼭 눌러 주셔야 해요. 자 미리 보기 터치 자 그러면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꿔서, 바꿔서, 네, 이렇게. 바꿔서, 공유. 그러면 이렇게 가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캡처 눌러서, 자, 캡처 하신 다음에 잘라서, 자, 복습하는 중이에요. 자, 버튼 눌러서 옆에 네모난 여기 끝에.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잘라서 이렇게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셔야겠죠? 저장 하신 후에 갤러리로 가셔서 여기에 글을 쓰셔야죠. 글을 자 터치 그러면 승진을 했으니까 누구누구님 해야 되죠? 이거보다 글쓰기 글쓰기 터치 하시고 다시 눌러서 네, 텍스트 자 그리고 뭐 김지현님 기분이다 신랑 이름도 한번 써줄까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해야겠어요? 완료하셔야겠죠? 완료 그리고 글씨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자 왔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글씨가 마음에 안 들면 글씨를 한번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쓸수 있고 색상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완료하시고 이번에는 글씨는 좀 더 커야겠죠? 이렇게 하셨다면 저장, 저장, 그렇죠? 그리고 보내야죠. 보낼 때는 공유, 터치 하셔서 네, 카카오톡에 자, 네, 이름은 바꿨지만 이름 바꿨다고 보낼 순 없으니까 이렇게 공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보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네, 카카오톡에서 텍스트콘과 카드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카카오톡에서만 가능하고요. 자, 채팅방에 있는 우물장자 눌러서 카드 만들기, 생일 축하 내지는 텍스트콘이라고 입력하셔야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